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107페이지. 몇 페이지? 107페이지. 여러분, 그, 대표예제 한번 보는데, 그죠? 대표예제 틀린 것 이렇게 찾는데,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여러분, 그, 시험에,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강박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이 강박 나오면은 일단 진위 의사표시로서 금방 뭐랬노? 진위 의사표시로서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고 강박을 가지고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강박하면 진위 비진위 따지면 진위 비진위. 진위. 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고 일치 불일치. 일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강박을 당했다 하면은 진이 비진이 이렇게 따졌을 때는 뭐다? 진이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갑니다. 강박에 의한 정례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자, 강박에서 정례 의사표시했다. 진이 비진이를 가지고 따지면 진이 비진이. 진이. 그래서 정녀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렬됐다고 할수 없고, 그래서 진이 비진이로 하면은 뭐다? 진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처럼 역시 많이 잘 나옵니다. 2번 잘 나오는 지문인데, 여기 기출 지문은 나왔던 거 거의 비슷하게 약간씩 약간씩 바꿔서 낸다고. 그 다음에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기 불과한 때는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고, 일단은 뭐하다? 유효.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제3자 강박 의사표시한 경우, 자, 제3자 강박하면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다면? 알았다면, 자, 끊고 알았다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냥 여러분 2번하고 4번하고 같이 잘 내는데 2번처럼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하면은 아까 진위로서 일단 위험무효 유효고 근데 그 강박이 4번처럼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다시 강박이 뭐 의사결정의 자유를 여지를 완전히 박탈하면 이건 의사무능력 무슨 무능력? 의사무능력으로서 아예 무효. 무슨 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 의사 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무슨 무능력? 의사무능력으로서 완전히 유효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강박이 됐습니까? 강박이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고소고발. 금방 뭐랬노? 고소고발이 강박이 되지 않고 정당하게 되려면 두 개가 정당해야 된다. 목적과 수단. 다시 뭐? 목적과 수단 두개 모두가 정당해야 고소고발이 위법성이 없고 강박이 되지 않고 고소고발도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고소고발도 강박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강박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한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됐습니까? 부적당한 경우는 뭐,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다? 인정된다는 거.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아까 했죠? 어떻게 해야 되노? 주어. 주어, 빨리 찾아라. 주어는 얻는 이가가 붙은 게 주어잖아요. 주어는 어느 게 주어고 위법성은 무슨 성은 위법성은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게 고소고발도 강박이 될수 있다 없다 있지 고소고발이 뭐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어느 둘 중에 하나가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요거는 자 위법성은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다시 뭐 위법성은 수단으로 뭐 하면, 부적당하면 뭐 된다? 인정된다. 이렇게 읽어봐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OX, X. 다시, 무슨 성은? 위법성은 수단으로 뭐한 경우, 부적당한 경우,
해악의 고지를 추구한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뭐한 경우 부적당한 경우는 뭐한 경우는 부적당한 경우는 뭐 인정된다. 무슨 성의? 위법성의. 수단이 뭐하지 못하면 부적당하면. 그럼 아까 위법성이 없으려면 몇 개가 정당해야 된다? 두 개. 모두. 목적과 뭐 수단 모두. 근데 요거는 수단이 뭐한 경우 부적당한 경우는 인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문제풀이 할 때 잘 안 되면은 뭐 찾고 주어 찾고 그다음 스스로 갖다 붙이면 된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어사표시의 효력 발생 들어갑니다. 무슨 표시의 효력 발생? 어사표시의 효력 발생인데 어사표시의 효력 발생 그죠? 자, 여러분 그죠? 자, 요 어사표시의 효력 어사표시 효력은 이런 어사표시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사표시 하면은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표백주의다 이렇게 한다. 예? 표백주의. 그 다음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발신주의.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무슨 주의? 도달주의. 내용을 완전히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뭐? 요지주의. 이렇게 몇 개? 몇 개? 네 개. 몇 개? 네 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요 뭐?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여러분 요 표백주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걸 이건 무슨 주의? 표백주의인데 표백주의는 무슨 방?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여러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하면 상대방 없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 어느 거? 빨리.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 범위 설명 꼭 기억해야 된다. 계속 나온다, 그게.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의사표시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방이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느 거? 있는 의사표시거든. 무슨 는? 있는. 그래서 없는은 없는 꼭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있는 의사표시가 원칙이니까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빨리 도달주의. 무슨 주의? 도달. 그래서 그냥 의사표시 효력하면 원칙. 무슨 주의?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게. 무슨 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원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인데 이 도달주의라는 이 도달이라는 것은 됐습니까? 무슨 달? 도달.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금방 뭐랬노?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객관적 상태에 뭐한 거? 놓여 있는 거. 핵심 단어? 놓여 있는 거. 핵심 단어? 놓여 있는 거. 핵심 단어? 놓여 있는 거. 놓여 있으면 되거든. 반드시 상대방 손아귀에 쥐어줄 필요는 없다. 뭐하는 거? 놓여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수령을 요거 잘 됩니다.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뭐 해도 거절해도 뭐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예외가 뭐가?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무슨 주의? 발신주의. 요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게 있냐면은, 어디가 있냐면은, 여러분 책에 그죠? 111페이지. 몇 페이지? 111페이지. 여러분 주로 요거, 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뭐 확답. 여러분 요 최고라는 것은 확답 독촉을 가리킵니다. 무슨 독촉? 확답 독촉. 근데 여러분 한자로는 최고인데 이제 그걸 한글로 바꿔서 우리 촉구. 그다음에 요 묶은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뭐 확답. 세 번째, 채무인수.
승낙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여러분 요 최고는 뭐를 최고라 한다 했다 빨리 확답 독촉 촉구. 그래서 여러분 최고에 대한 확답 최고에 대한 확답 최고에 대한 확답은 이 세 개 말고 최고에 대한 확답 많다. 근데 요 세 개만 요 제한 능력자인데 요 제한 능력자를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하지만 한 10년 전에 민법 개정될 때는 요 무능력자라고 그랬거든. 무슨 자? 그래서 무무채무인수 요렇게 온다. 천일생 특허 무슨 무 무무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채무인수 다시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요 세 개를 제외하고 최고에 대한 확답 뭐 나오면 무조건 무슨 딸? 도딸. 요거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사원총회 사원총회 소집통지 다섯 번째 격지자 떨어져 있는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뭐 승낙 됐습니까? 요 다섯 개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다시 어떻게 온다 빨리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요거 말고 최고에 대한 확답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딸 빨리 도딸 요것만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 다음에 사원총인 소집통지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무슨 낙? 승낙.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그럼 우리 민법에서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 요지주의는 내용을 완전히 알았을 때 효력 발생하는 것. 지금 됐습니까? 다시 상대방 없는 어사비 표백 있는 어사비지 뭐 도달 예외 뭐 발신 몇 개? 다섯 개.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의사표시하면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 그래서 부도달, 연착, 오달,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거. 누구한테 정확하게 도달되어 효력 발생한다.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익은, 오달의 불리익은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효리 발생합니까? 어떻게 돼야? 빨리 도달.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빨리 표의자. 그러면 도달이 안 했다. 다른 사람에게 도달되었다. 아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 빨리 표자. 그럼 불리익은 누가 입는다? 표자.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달주의를 취. 그러면 표자가 대항하려면은 다시 뭐 표자가 뭐 하려면 대항하려면 주장하려면 뭐 표자가 도달되었음을 어떻게 해야? 입증해야. 그럼 도달을 입증하지 못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익은 누가 입는다? 표자. 그 다음에 또 또 발신 후 요거 잘 됩니다. 뭐 발신 후 사정 변화. 자 그럼 좋다. 그럼 아까 했죠. 효자는 언제 발신할 때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언제 발신할 할 당시 언제 발신할 할 당시에 뭐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정 변화 사망하거나 또는 능력 상실해 가지고 또라이 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그래서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발신할 당시. 하고 나서 됐습니까?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능력 상실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도달하기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그걸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 변화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수령 능력. 무슨 능력? 수령 능력. 자,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은 행위 능력자에게 도달돼야 된다. 무슨 능력자? 행위 능력자. 자, 그럼 좋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다시 상대방이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누구한테 도달돼야 된다? 법정 대리인. 되겠습니까? 자, 그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누구한테 도달돼야 된다? 법정 대리인. 자, 제한능력자인데 제한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한 경우 원칙 어사비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 뭐하지 않는다?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뭐냐면은 표자는 주어 무슨 자는? 표자는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추정 못한다. 됐습니까? 근데 예외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언제? 안 때부터 도달한 때부터 아닙니다. 요거 법정 대리인이 뭐한 때부터? 안 때부터 효력 발생 안 때부터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언제부터? 안 때부터. 그 다음 또 예, 어? 또 하나 제한능력자에 도달한 경우는 원칙 효력 발생하지 않는데 제한능력자 무슨 능력자? 제한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면은 누가 안 걸어 보냐면은 법정 대리인이 안 것으로 본다고. 스스로가 도달을 뭐하면은 주장하면은 누가 안 걸어 본다? 법정 대리인 안 것으로 보고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 여러분 그죠? 111페이지 무슨 송달? 공시송달은 자 거기 네모 박스 법조문 보는데 찾습니까? 자 표자가 주어 무슨 자가? 표자가 주어 끊고 과실 없이 끊고 다시 뭐 표자가 뭐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래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는다. 공시송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요래 된다. 자, 두 개. 표자 1,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두 번째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만 무슨 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 근데 표자의 과실로 모른다. 공시 송달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113페이지 대표예제 한번 갑니다. 자 의사비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 표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끊고 뭐 후? 후 사망해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노? 요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 변화. 어차피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맞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끊고 경우 넘으면 무조건 끊어야지. 놓여있는 때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맞죠? 예. 수령을 거절해도 뭐 하면 된다? 놓여 있으면 된다. 예. 오. 3번.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내용 증명 등기우편. 다시 뭐, 판례인데. 내용 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뭐 되지 않으면?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거로 봅니다. 근데, 일반 우편은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된 거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3번 갑니다. 무슨 증명?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맞죠? 예. 그 다음에 표자가 후! 끊고 표자가 뭐? 후! 또라이가 됐다. 제한능력자가 돼도 법정 대리인이 알았든 몰랐든 어사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알았든 몰랐든 자 주어는 뭐 주어가 뭐고 주어는 뭐고 표자가 표자는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노? 할 당시에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뭐 법정 대리인이 알든 모르든 어차피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달하면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지.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효력이 뭐 한다? 발생한다. 법정 대리인 알았든 몰랐든 아무 관계 없다.
표자는 언제만 있으면 된다? 빨리. 할 당시에만 있습니다.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상대방이 도착하였으나, 자, 무슨 증명입니까? 내용 증명.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취를 거절해도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된 거로 볼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의사표시 끝내고, 그 다음에 뭐, 대리. 대리는 무슨 주에 합니까?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하고 대리만 볼 건 지면 된다, 총칙은. 지금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